할로윈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아니요, 나는 대머리다. 아, 나는 뼈가 너무 약해. 아이고. 자, 이번에는 할로윈 밤에 옷 옷사. 사게. 우와. 귀는 할로윈 밤에 옷 사고 사. 축제. 글 그린 메리 앤 플레이스죠. 이번 이야기에는 여기 있는 꼬마 누나와 꼬마 동생이 나오는 이야기인가 봐요. 할로윈 밤은 무시무시해. 귀신 숨소리 같은 바람도 불지. 이런 날, 메리와 샘은 가짜 입장권을 만들었어. 얘가 메리고요. 얘가 샘인가 봐요. 그것은 오싹오싹 축제에 들어가기 위한 표였지. 오싹오싹 축제에 들어가려면 표가 필요한데 그거를 만들어. 아이들을 좋아한 드라큘라다. 여기 초록 괴물도 지나간다. 붕대를 칭칭 감은 미라도 오고 있다. 무룡도 오고 있다. 조금 전에 봤던 해골도 들어오고 있다. 자, 아저씨, 우리 여기 입장권 가지고 왔어요. 들어갈 용기가 있다면 표를 내라. 여기요. 표 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표 주세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기가 있군. 자, 들어오세요. 자, 시끌벅적 귀신 콘서트! 마녀 비행 경기장! 공포의 지하묘지! 삐그덕삐그덕 기억열차! 죽음의 회전목마! 오, 맞아요. 호박의 유령 얼굴로 한 호박을 들고 다니는 아저씨도 있고, 붕대감은 미라가 성큼성큼 쫓아와도 마냥 재미있어 했지! 저것 봐, 코주부 마법사가 한 손으로 빗자루를 타고 있어. 코가 긴 코주부 마법사가 한 손으로 빗자루를 타고 있어요. 와, 눈알 사세요. 눈알 맛있는 눈알이에요. 맛있는 박쥐 날개도 팝니다. 우와, 여기는 거미줄 아이스크림도 있습니다. 여기 거미줄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역시 눈알은 정말 맛있어. 눈알 과자 하나 먹을래요? 눈알 과자, 거미줄 아이스크림. 자, 말랑말랑한 달콤한 눈알 있어요. 쫄깃쫄깃 특별박쥐 날개도 있어요 하네요. 마녀가 여기에 마법약을 만들고 있네요. 하하, 우리도 만들고 있지. 이거 한 스푼 먹어봐. 이거 한 스푼 먹어봐. 그런데 메리가 잠시 한눈을 팔 때, 쌤이 어떡하지? 거짓말쟁이 늑대 인간이 동생 쌤을 꼬셨어요. 넌 진짜 유령이니? 그렇다면 여기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쌤은 메리에게 말도 하지 않고 묘지 안으로 들어가 버렸지. 아, 어떡해. 쌤, 어디 있니?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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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과 닮은 유령들이 굉장히 많아서 누나 메리는 쌤을 못 찾고 있어요. 쌤은 어디 있을까요? 쌤,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어! 메리는 쌤을 찾아서 헤맸어요. 아휴, 힘들어라. 사냥꾼 부엉이 씨, 혹시 내 동생 봤어요? 아니, 우리는 못 봤어. 나도 못 봤어. 나도 못 봤어. 까까 나도 못 봤는걸. 야, 나도 못 봤어. 그때 샘은 호박파이 냄새가 나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어. 샘 어디 있을까요? 네, 자, 샘 여기 있어. 만났을까요? 못 만났대요. 그곳은 도깨비들이 먹기 대회를 하고 있어. 우리보다 많이 먹지 못하면 널
잡아 먹을 거다. 마구마구 호박파이 먹기 대회. 하지만 샘은 걱정할 게 없었어요. 도깨비들은 호박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아, 너무 못 먹겠어. 아, 이 호박을 어떻게 먹지? 아, 나는 차라리 호박에다가 그냥 세수를 할래. 아, 너무 맛없어. 그런데 샘은 호박을 너무 잘 먹었던 거예요. 다행히 1등 했대요. 꼬마 유령, 내가 이겼으니 상으로 커지는 눈알 사탕을 주마. 자, 눈알 사탕 받아볼래요? 눈알 사탕, 눈알 사탕. 한편 메리는 샘을 찾아서 한참을 뛰어다니다가 구슬 마녀를 만났어요. 내 동생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내 동생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알고 싶다면 내가 꾼 무서운 꿈 하나를 봐야 한다. 나는 무서운 꿈을 사고 있지. 메리는 국립 끝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던 꿈을, 자 이거 사세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던 꿈이에요. 됐지? 좋아. 내 동생은 지금 삐그덕 삐그덕 지옥열차를 타러 가는구나. 쌤 어디 있을까요? 쌤 여기 있을까요? 여기 쌤 여기 있어. 메리야 쌤 여기 있어. 만났을까요? 못 만나고 쌤 위방금 가버렸어요. 메리는 쌤이 지옥열차에서 내려 유령의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어? 저기 쌤이 있는데? 여기 쪽에 쌤이 가는데? 이쪽으로 들어가야지. 쌤 어디 있니? 그 시끄러운 말썽쟁이 꼬마 유령이 네 동생이니? 맞니? 말하는 개종시계와 움직이는 그림, 꺼지지 않는 촛불과 유령이 물었어요. 그리고 투덜거리면서 말했어요. 사고뭉치 꼬마 유령은 시끌벅적 귀신 콘서트에 갔단다. 쌤! 하면서 메리가 또 찾으러 가네요. 찾았을까요? 쌤! 쌤! 어디 있니 쌤!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우리가 좀 도와줄까요? 지금 쌤 어디 있을까요? 어, 여기 있네. 쌤 여기 있어. 쌤. 시간이 흐르자 귀신들은 하나둘씩 잠을 자러 떠났어요. 그리고 그런데 하지만 쌤은 어디에도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메리는 쌤의 호박등을 발견했어요. 어, 이거는 우리 쌤의 호박등인데. 어? 쌤! 여기 있었구나! 예! 드디어 메리는 동생 쌤을 찾았어요! 와! 다행이다. 네, 여기는 아침이 되려고 하니까 귀신들이 잠을 자러 떠난대. 메리는 쌤을 데리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지. 예! 쌤을 찾느라 힘들었지만 정말 대단한 축제였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말이야 메리가 데려온 게 정말 쌤이었을까? 맞을까?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자, 여기 잘 봤나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조금 전에 봤던 오사고 축제에서 봤던 이 해골 아저씨, 자 오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유령지 유령지 안녕 안녕 나는 유령이란다. 몬스터 한 마리. 우와 안녕. 해골이었네요. 안녕 나는 해골이다. 나 다리를 지금 개가 물고 가버려서 다리